예, 그러면은 또 제4장 인식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마음이냐? 일러라.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여부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대상을 아는가. 이거 설명을 해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제4장에서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를 해서 이 과정을 정말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하고 엄정하게 어떻게 보면 요새 그죠? 컴퓨터에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뭐 인공지능 이런 게서 그죠? 대상을 알고 그걸 뭐 그죠?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까지도 비슷할 정도까지도 있잖아요. 해서 지금 이거를 멋지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과정이 길라잡이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로는 위티 찢다고죠. 위티를 우리는 이제 과정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과정의 길라잡이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죠. 그래서 인식 과정에 그러니까 위티 찢다는 찢다는 마음이잖아요.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의 길라잡이 이렇게 우리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 줄여가지고 그죠? 그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좀 의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게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도표라 했죠. 도표는 이 책이 본게 어떻게 해놨습니까? 맨 뒤에다가 중요한 도표를 딱 해놨죠. 종합적인 특히 종합적인 그 장을 마무리 짓는 도표는 항상 거의 맨 마지막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에서도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452쪽에 보면 그죠? 인식 과정을 요약해놨죠. 이거는 우리 저 앞에 초판에는 없습니다. 요번 전정판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쫙 그죠? 해서 잡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페이지를 보면은, 아, 인식 과정 전체를 요렇게 우리 본서에서는 요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잘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식 과정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인식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 하나는 의문 인식 과정이라면 되죠. 오문 인식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혼합문 인식 과정이랍니다. 왜? 오문 인식 과정이지만은 의문이 게재가 안 되면은 오문 인식 과정은 그죠? 완결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문과 의문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문 인식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장, 이제 쉽게 우리는 그죠? 오문 인식 과정, 이렇게 합니다죠. 그럼 오문 인식 과정은 뭡니까? 여기서 오문이 뭡니까? 다섯 오자입니다. 됐죠? 그죠? 오문이 뭡니까? 다섯 문. 파이브 도어. 그죠? 파이브 도어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됐죠? 그래서 그죠? 눈, 귀, 코, 혀, 몸을 문을 통해서 그 눈기 코의 몸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 그것이 오문 인식 과정입니다. 의문 인식 과정은 뭘까요? 우리 만호의 문 그죠? 그 의문은 방가가 만호의 문을 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와 의식이 게재된 그죠? 말 그대로 의문, 그죠? 만호의 문의 인식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은 그죠? 기본적으로 크게 오문 인식 과정을 분류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를 갖고 분류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대상은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인식 과정에서도 이렇게 분류하는 기본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에 보면 매우 큰 대상, 아까 다 했죠? 매우 큰 대상은 뭐가 팍 돌아야 됩니까? 그렇죠. 5만 원짜리. 됐죠, 그죠? 큰 대상, 뭐가 팍 돌아야 됩니까? 만 원짜리. 그죠? 작은 대상 하면 500원짜리 동전 됐죠? 매우 작은 대상 10원짜리 500원짜리 정도 100원짜리로 하면 좋겠다죠? 그죠? 그죠? 100원짜리는 잘안 줍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이래도 제가 또 수준 높은 사람처럼 됐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가지고 그죠?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크다 작다 기준을 뭐라 했습니까? 문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 했습니다. 됐죠? 힘의 강도, 힘의 강약을 가지고 좀센 힘을 주면은 그것은 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지요. 크기는 작지만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란 뭡니까? 매우 큰 대상이겠죠. 그죠? 그죠? 큰 박상 덩어리가 있다. 뭡니까? 박상 뭐라 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뻥튀기. 예. 뻥튀기 큰게 있다. 이거는 뭡니까? 작은 대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크기 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자, 393쪽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의문 인식 과정입니다. 자, 만호의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만호의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한된 속행 과정과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번에 뭡니까? 본산매 속행 과정.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제한된 속행이 제한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할 때 뭡니까? 속행 즉 자완화는 일어났다 하면은 몇 번이나 안 됐습니까? 일곱 번이나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일곱 번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속행 과정을 합니다. 그럼 좀 반드시 일곱 번이나 안 되고 그러면 일곱 번 제한 안 된 경우도 있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산매 들었을 때 우리 이제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그죠? 행복한 마음,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지속이 될 때.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산매 들었다 이러면 뭐 30분, 1시간, 2시간, 뭐 길게는 뭐 그죠? 맨날 며칠도 본산매 들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본산매가 안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본산매 있는 그 속행의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계속된다는 말이지, 길게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제한된 속행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죠? 오래오래 지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백억만 번, 그죠? 그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 인식 과정은 이 속행이 제한됐냐, 제한되지 않았냐를 가지고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매 속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제한된 속행 과정은 자원화가 일곱 번으로 제한됨, 이렇게 했고요. 본산매 속행 과정은 자원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어남. 요 또 특징 종성입니다. 요 앞에 좀 이따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세분해서 보면은 제한된 속행 과정은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오문 뭡니까?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있잖아요. 오문 인식 과정에 뒤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이라 합니다. 후속 과정, 뭐 줄임 후속 과정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크게 일곱 가지 됩니다. 이거는 한 백여 년 전에, 백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의 레디 사이도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 이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미얀마 불교에서는 레디 사이도를 제일 존경하고 있잖아요. 남기신 이런 거 보면 예, 대단한 갖고 계셨던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문에 뒤따르는 이제 과정, 후속 과정은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속행 과정.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순의문 그 인식 과정이 됩니다. 됐죠? 오문에 뒤따르지 않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 있었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억해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레디 사이도는 또 여섯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과 또 대별이 되는 것이 이제 본산매 속행 과정이고요. 이거는 자연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환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본산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득의 속행 과정. 이 도와 과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 됐죠, 그죠?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도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과의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됐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요것도 보통의 경우, 예리한 경우. 요 책이, 요거 요약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책 4장의 전체 요약입니다. 됐죠, 그죠? 예, 주제별로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요 책을 쭉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을 도표로 가서 이래보면,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그죠? 한번 보고, 자, 오늘은 오문인식 과정,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의문인식 과정까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383쪽,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 위티 찢단데,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383쪽 해설해서 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우리 인식 과정은 우리 마음은 대상을 지멋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갖고 그죠? 뭐를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는 뭡니까? 그 연산한다든지 이것이 딱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업을 짓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일련의 정해진 인식 과정의 법칙에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 맨 뒷장에서 정리를 해놨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4쪽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이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자 해서 제가 그죠? 크게 한, 예, 네 가지 정도로 거기,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적어 놨습니다. 자, 첫째, 이제,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와, 짜증나죠?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은 제 1번 전제입니다. 됐죠? 마음 뭡니까? 대상을 아는 거. 됐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하니까 항상 대상이 따로 나왔죠? 신물이 나야 됩니다. 예,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 결혼했듯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요건 이제 바로 밑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도 아비담마의 중요한,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죠.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것을 뭡니까? 기본 명제로 해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인식 과정의 법칙이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최초의 문헌이 뭐냐 하면은 청정노론입니다. 그래서 딱 청정노론을 그대로 거기에, 예,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84쪽 제일 밑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그래서 여기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입니다. 자,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 즉 마음 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요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죠? 우리가 처음에 뭡니까? 자, 물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그죠? 이거는 물질 찰나, 한 물질 찰나 있잖아. 찰나입니다. 찰나를 뭡니까? 지금 현미경을 갖고 있잖아요. 쫙 땡기갖고 있잖아요. 줌을 있잖아요. 한 뭡니까? 천억 배를 쫙 땡기갖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물질은 한 찰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가 하면 요렇게 일어나서 요렇게 머물고 요렇게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천억 배 줌 한 겁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심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찰나, 근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뭡니까? 찰나 이러면 찰이라지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찰나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죠? 찰나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찰나입니다. 됐죠? 한번 일어나갖고 안 사라지고 있으면 이건 영혼이겠죠? 그죠? 영혼, 뭐 이래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찰나라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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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그죠? 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죠? 이거를 또 현미경으로 빡! 한 천억 배 땡겨서 보면 그죠? 찰나라는 것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죠? 요새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찰,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찰나는 말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좀 그거를 더 땡겨보면 요래 됩니다. 그러면 요 머문다는 게 요게 뭐냐? 요거를 갖고 또 옛날 큰 선생님들이 다 논의해서 여기 네 가지로 제가 또 갖다가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이제 우리 심찰나는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요거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어나는 요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찰나로 한다 했죠. 저는 말씀드렸죠. 찰나를 더 쪼개면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나눠지겠죠. 그거를 아찰나랍니다.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더 쪼개지겠죠? 그럼 이걸 뭐라 하면 될까요? 요거는, 예. 찰나. 됐죠, 그죠? 그럼 이것도 더 쫙 땡겨보면 뭡니까? 이것도 또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뭐 하면 되겠어요? 찰나. 더 작거나, 찰나. 그죠? 좋죠, 그죠? 심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고, 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길이가 똑같다. 됐죠? 그런데 물질찰나는 뭡니까? 저 일어나는 아찰나하고 멸하는 아찰나는 아주 빨라서 요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나하고
그죠? 요 멸하는 아찰라 요거하고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뭡니까? 예,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래 그럴 수 있겠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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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뭡니까? 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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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 16번 일어나고 머물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은 뭡니까? 더 하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 말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 전제입니다. 무슨 소리 있죠? 자, 그래서 그죠? 물질은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는 길이가 똑같아. 자, 그래서 물질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는 아주 빨라가지고, 마음의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각각의 아찰라와 길이가 같아. 근데 물질은 머무는 아찰라가 길어서, 뭡니까? 이 물질이 머물 때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대에서 이제 우리 따지는 사람들이 따져야죠. 뭐라고 따지면 우리는 제일 그거 합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 네? 이렇게 따지면 좀 그거 하겠지, 그죠? 정말로 그럼 부처님이 그걸 따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이거를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는 뭡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느냐. 됐죠? 그죠? 사부 니까야. 혹은 푸닥가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 말씀과 뭐 같은 걸로 보는 일곱 가지 시로 된 거기에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뜸을 드리겠어요. 바로 어디에, 왜냐면 어디에, 그죠? 상때 니까야, 그죠? 뭐, 47번째 상, 뭐, 16번째 경에 나타납니다. 봐라! 요래 했겠죠? 그죠? 그거를 딱, 니까야를 딱 갖다가 증거로 들이댔겠죠? 근데 뭐를 증거로 들이대놨어요? 청정도론. 예. 경에는,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그죠? 요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도론에서 설명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상자부 칠론 있잖아요. 칠론에도 16번 빠르다, 이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후대, 그죠? 그 청정도론이 보통 AD 한 5세기 때, 그걸로 된 거 봅니다. 그 됐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AD, 그죠? 우리, BC를, AD 1세기를 전후한 그 시점부터 해서 있잖아요. 상자부에서 이런 인식 과정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배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근데 도대체 왜 16번이 왜 나왔느냐. 그걸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그죠? 경정적인 정확한 출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에도 우리 그, 뭡니까, 담마빠다는 인데 보더죠. 16배 더 많다. 그죠? 뭐, 한, 보기. 그죠? 뭐, 보시 한, 예를 들어서, 그죠? 뭡니까? 잠깐이라도 마음 챙김 수행을 한 공덕이, 그죠? 보시를 많이 한 공덕보다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좀 경에도 그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때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죠? 습관이 무엇보다 수로 많다 크다 이래 할 때는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출처해서 학자들이 있잖아요. 논문이나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왜냐면 그 외에는 16배라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할지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정도론입니다. 384쪽 제일 밑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요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는 머무는 아찰라에 이 말입니다.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 분명히 멸하는 찰나 나오죠? 마음의 일어나고 일어난 찰나, 머무는 찰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 이래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린데 아찰라에 해당되는 빨리어는 없습니다. 됐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더 구분하기 위해서죠. 찰라를 모먼트로 옮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찰라보다 더 작은 아찰라는 뭡니까? 서버 모먼트로 옮깁니다. 서버 모먼트를 보고 제가 뭐라고 옮겼어요? 아찰라. 됐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찰라, 아찰라 해도, 찰라를 해놔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저, 요, 아찰라를 넣어서 말하면, 그죠? 마음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머무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에만 빠른 것이 심찰라들과 같다. 심아찰라들과 같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16개 마음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그죠? 그럼 요거 생각하시면 되면 되죠. 머무는 아찰라가 길다. 이제 요것이 제일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결합하여 인식 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7 심찰라를 넘지 못한다고 본선은 단언한다. 정말로 본선은 단언하고 있는가? 증거를 대라. 이러면 뭡니까? 394쪽에 가면 우리 저 아누르타 스님 그 진술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394쪽 6-1입니다. 그 보면은 매우 큰 대상 해갖고 394쪽입니다. 그 보면은 394쪽 맨 밑에 보면은 394쪽 막 어떻게 돼 있죠? 매우 큰 대상 해갖고 밑에 그죠? 어떻게 일어남 머뭇 무너짐의 새 찰나를 하나의 심찰나란다. 좀 전에 했습니다. 물질의 수명은 이 17개의 심찰나에 해당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17개 심찰라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요새 같은 거죠. 이 뭡니까? 산수가 발달된 시대는 기본입니다. 머무는 아찰라에 16번 일어나죠. 됐죠? 그럼 요건 뭡니까? 그 심찰라를 보면 3분의 1 아찰라고 그죠? 요것도 3분의 1 아찰라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6과 3분의 2,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음에 3분의 2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로 하면은, 이거는 17 심찰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죠? 이제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죠? 물질이 일어날 때는, 그죠? 너무나 빨라가지고, 부처님도, 그죠? 부처님께서도, 그죠? 아무리 깊은 좌정에 들었어도,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에는 방안가가 하나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인식 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방안가가 흘러가다가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여운, 그 다음에 방안가 이렇게 한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방안가의 흐름 중에 뭡니까? 물질이 그죠? 빵, 아무리 세계적으로 원자 폭탄이 빵 터져도 뭡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한 잠재의식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대갖고 여기에 뭡니까? 요 하나의 흘러가는 걸 해서 17개 요 마음이 계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394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 이상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에 계제되어 흘러가 버린 지나간 방안가까지 포함하면 17번 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식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최대 7번 일어나는 마음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선후의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됐죠? 우리 컴퓨터로 뭡니까? 프로그램 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컴퓨터, 그죠? 뭐 인식과정이나, 그죠? 그런, 우리 그, 그, 시 버릇이나 그랬잖아요. 옛날에 베이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일반 프로그램, 요새는 안 나옵니다. 많은, 뭐, DBS, 폭스 프로, 이런 게 다 그 프로그램 파일이잖아요. 이런 거라고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인식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 법칙이 뭔데요? 어머니, 나 모르겠다.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오문전향, 아이고 또 나온다 그죠?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여운의 마음. 됐죠? 몇 번 했을까요? 조금 더 하면 이제 한 100번 합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이 되죠. 그죠? 예. 요런 법칙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고 이 오문인식 과정의 법칙을 최종적으로 우리 그죠? 상자부 아비다르마에서는 15단계로 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 대상을 아는 것은 뭡니까? 15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머, 그럼 이게 뭐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그럼 결국은 뭐죠? 사람, 저는 이제 우리 그 사이버 인간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내면 결국은 뭡니까? 그죠? 인공지능 갖고 로봇가 그죠? 뭐 이렇게 결국 그죠? 애 보는 로봇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로봇가 그죠? 이래 하면은 뭡니까? 그 인식 과정에 의해 갖고 그죠? 요래 생긴 거는 내 새끼 됐죠? 그죠? 요 생긴 게 온다. 응? 어,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그런데 뭡니까? 세상 큰 게 있잖아요. 예? 보니까 뭡니까? 예? 뭐 이상이 좀 머리도 크고 얼큰이고 그죠? 말로 함부로 하고 경상사투리 심하게 쓰고 예? 키는 뭐 1m 76쯤 되고 그러면 뭡니까? 강목선임 이러면 뭡니까? 예? 예? 그 내 새끼가 아니고 뺨을 한 대 때려야 된다. 그죠? 프로그램이 좀 딱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에 의해서 인식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요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십니다. 386쪽입니다. 1번입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한 수성한 길라잡이를 마치고 세상과 개인의 분류에 따라 선후의 마음에 의해서 확정된 대로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죠. 이 재생연결에 관계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죠? 그것이 요 재생연결의 그 과정을 합니다. 요거는 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리하는가. 됐죠? 그것이 5장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5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됐죠? 예, 초기 불교 아비다르마는 윤회를 당연한 거라고 아비다르마는 뭡니까? 5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어머, 초기 불교는 윤회가 없는데 80살만 되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지금 우리 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그죠? 자,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리라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리라는 거 쭉 설명해놨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연결의 과정은 뭡니까? 제 5장에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는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해서 우리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뭡니까? 이제부터는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주의 열거를 했습니다. 여섯 범주가 있댔습니다. 자, 뭡니까?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 6개조로 이루어진 6개의 범주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6가지 토대, 문, 대상, 아르마리, 과정, 대상의 나타남.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인식 과정의 벗어난 마음의 대상. 인식 과정의 벗어난 마음의 대상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뭡니까? 윤회할 때, 그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 재생연결식의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재생연결식은 뭘 대상으로 한다 했습니까? 한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그래서 요거 딱 적어놨죠? 인식 과정에서 벗어난 마음의 대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토대와 문과 대상은 이미 설했다. 오늘 반복해서 다 했어요. 도표를 갖고 다 했습니다. 토대, 문, 대상은 우리 조금 전에 3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6개의 범주를 갖고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눈의 문과 389쪽 제일 밑입니다. 눈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 등등에서 몸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만호의 문과 연결된 인식 과정. 아르마르에 따라서는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연결된 인식과정. 그 됐죠, 그죠? 그 다음 6가지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를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인식과정이 390쪽, 그죠? 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인식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 불가결한 조건들이 반드시 현전에 있어야 된다. 맞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보는 과학적인 방법과 똑같습니다. 주석서들에 의하면 특히 청정도론 참조하라 해놨습니다. 각각의 인식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자,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눈의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대상에 민감한 물질, 자, 눈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형색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형태나 색깔, 그죠? 그래서 형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의 인식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캄캄하면 절대 아무도 못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잡돌이함, 그죠? 자극이가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문에서는 똑같이 해서 귀의 감성, 소리, 귀의 듣기 위해서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귓구멍에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코의 문에서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바람이 있어야 냄새가 샤넬 남베 파이브인지, 그죠? 똥구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수준이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혀의 문에서는 물의 요소가 있어야죠. 맞죠? 설탕 덩어리 나오면 모릅니다. 됐죠? 우리 맛은 물에 녹아야 됩니다. 이거 다 지금 과학적인 거하고 너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의 문에서는 땅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만호의 문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존재 지속, 지금 방각이 있어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과정은 그 392쪽에서는 오문인식과정, 의문인식과정. 조금 전에 우리 맨 뒤에, 맨 뒷장에서 있잖아요. 그 사장 맨 뒤, 즉 452쪽 도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과정의 분석입니다. 아, 인식과정의 분석에서는 뭡니까? 먼저 오문인식과정을 갖고 분석합니다. 이건 다 했어요. 그죠? 매우 큰 것. 매우 큰 거 하면 포상 팍 떠올려야 됩니다. 5만원. 5만원짜리. 큰 거는 만원짜리. 작은 것은 100원짜리. 매우 작은 것은 10원짜리.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문에서는 선명한 것과 희미한 것 되는데요. 417쪽 보시면은, 470쪽 안에, 17쪽 안에 적어 놓으십시오. 레디 사요도께서는, 저는 레디 사요도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레디 사요도께서는, 왜, 오문인식 과정만 매우 큰 거, 큰 거 네 가지로 나누고, 의문인식 과정은 선명한 거, 희미한 거로 나눈데, 이거는 너무 그래 한 거다. 의문인식 과정도 매우 선명한 것,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417쪽입니다. 요거 할 때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상이 나타나면서, 그죠? 여기서 크다 작다는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393쪽입니다. 그 해설에서, 그죠? 해설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 문맥에서 크다와 작다는, 작다라는 단어는 대상의 크고 작음 또는 거칠거나 미세함을 뜻하지 않고 아름아리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 이런 적을 쓰면 되겠죠. 그죠? 아름아리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 여기 줄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큰 대상입니까? 그죠? 5만원짜리가 큰 대상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매우 큰 대상이죠. 그죠? 덩치는 작지만은, 그죠? 저 아르마리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하고,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죠? 아까 그 물질의 수명은 17개 심찰라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오문 인식 과정은 396쪽에 보면은 도표가 있죠? 그죠? 이것이 매우 큰 대상, 저 그죠? 5만원짜리나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일어나는 거기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최대 17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17 심찰라를 넘을 수가 없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 왜 제가 여기서 했죠. 그죠? 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아이가 다이아몬드 할아버지가 일어나도 뭡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딱 생기는 순간 있잖아요. 발견되는 그 순간에는 뭡니까? 우리 안식은 절대로 이거를 마음은 이게 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방과 하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뭡니까? 지나간 방과죠. 됐죠? 그러면, 그러고 바로 또, 예를 들어서, 그죠? 오문제장이 일어났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과의 동료가 일어나고요. 또 방과 끊어지는 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방과 심찰라가 흘러가고 나면은 오문제장. 됐죠? 다이아몬드를 향하는 오문제장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이제 보는 안식,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다이아몬드 우라! 이러면 뭡니까? 그냥, 와! 포켓에 넣어야지. 예? 훔쳐가야지. 갖고 토끼해야지. 그죠? 숭악한 자 말들이 막 나온다. 그죠? 수준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죠. 자원하는 일어나면은 일곱 번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9번부터 15번까지 일어나고 매우 큰 대상이니까 여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방가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 대상이 나타나면은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도 뭡니까? 맨 첫 뭡니까? 그 아찰라에는 마음은 그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방가가 되고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원, 여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상이 매우 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대상별로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합쳐보면은 15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오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죠? 이 15단계로 15가지 그죠? 그거로죠? 다 분류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그 406쪽 도표 보면 됩니다. 자, 도표 4.2 오문 인식 과정의 등급. 이제 저 여기 문제는 저 B A C U P E S P S T V J J J J 그죠? 와, 딱 그죠? 이제 뭐지? 그냥 그죠? 근데 요것만 조금 익숙하시면 그죠? 이걸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 장난이지. 그죠? 베이식 거기에도 이 못 미치는 거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아까 우리 저 여기에서 제일 위에 거는 뭡니까? 도표 4.1과 4.1을 딱 요약하면은 여기서 매우 큰 것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걸 보면은, 우리는 딴 거는 모르겠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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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자원하고요. T는 우리 영혼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다 일어난 것이 매우 큰 대상입니다. 5만원짜리를 봤을 때는 요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만원짜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만원짜리 맨 뒤에 보면 T가 없지요? 그리고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운의 마음 대신에 요 가로 안에 단계 두 번 더 들어가서 일곱 번이 되겠죠.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그죠? A가 이번에서는 A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뒤에 B가 한 번 들어갔고 됐죠? A나 B나 다 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앞에 A가 두 번 더 들어가 AAA 되고 뒤에 자완화 일곱 번으로 일어났고 됐죠? 그래서 자완화로 끝나는 과정이 매우 큰 대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매우 큰 대상은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T로 끝나니까 그죠?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고 큰 대상은 뭡니까? J로 끝나죠. 그러니까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여기 다 그 본문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작은 겁니다.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J는 없죠. J는 없고 전부 뭐로 끝납니까? V로 끝납니다. V는 결정입니다. 물론 B는 왜 안 들어가냐? B는 방가기 때문에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됐죠? 인식 과정에 개재된 거로 대상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V로 일어납니다. V가 뭡니까? 세 번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세 번 일어나는 거 뭐로 표현했어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에라 가자. 됐죠? 됐죠? 그죠? 딴 거는 뭡니까? 만 원짜리는 보고 만 원, 이러면 바로 주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 백 원짜리는 보고 뭡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에라 가자. 됐죠?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걸 뭐로 끝나는 과정입니까?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작은 대상, 이거는 10원짜리입니다. 이건 보니까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만 하고 맙니까? 마음과 시는 방과의 동료죠? 방감은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개그를 할 때 뭐라고 어떻게 개그를 했습니까? 이걸 처음 본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쓱 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 하니까 아 그래 하시더라고. 그걸 가다 보니까 아 그러고 와서 못 봤죠. 그러고 못 봤죠, 그죠? 살짝 흔들리고 간 겁니다. 방감의 동료입니다. 아 그러고 그죠? 됐죠? 그죠? 아이고 막 이게 뭐 칭찬인지 비방인지. 와, 보살님들 몇 분 있잖아, 막, 와, 막, 굉장했다고, 막, 예? 와, 스님은 뭐, 이 뭐, 개그 콘서트에 나가시는 거, 그래 해야지. 하, 막 아깝다고, 막, 뭐, 칭찬인가, 좀 비난인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작은 대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효과가 없는 과정이랍니다. 됐죠? 왜냐하면 그죠?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과정.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요걸 쭉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죠? 이제는 뭐 쉽게 그게 됩니다. 하나의 심찰, 그러고 이제 하나의 심찰라가 흘러간다 했죠. 그죠? 이제 그게 우리는 그죠? 395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우리는 395쪽에 보면은 그 중간 밑에 보면은 근본 복주수의 저자인 아난다 스님은 됐죠. 그죠? 됐죠. 여기서부터 뭐를 논하고 있는가 아마 자, 우리가 저 아찰라를 낳을 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혹은 뭡니까? 소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항상 불교에서는 머문다 이라 하면은 뭔가 고정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같이 찰나를 따진 데서는 머문다는 표현을 상당히 좀 예, 정말로 거시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머문다 하니까 이거는 비불교적인 것이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이 들죠. 그죠? 그렇죠? 안 됩니까?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예. 그죠? 이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 머문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도 뭡니까? 찝찝해서 조사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면 근본 복주서의 저자인 1. 아난다 스님은 뭡니까?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AD 6세기 때 부따고사 스님 그 비슷한 시대 조금 뒤에 한 스님인데요. 우리 물라 띠까 같은 그죠 어려운 그죠 복주서를 남긴 그런 뛰어난 분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아난다 스님은 머무는 아찰라란 없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됐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만 있다. 머문다는 것은 뭐 없다. 내줄 필요가 없다 이럽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제일 덜 찝찝하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제 우다야 바야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스님은 마음에는 머뭄의 단계가 없고 다만 일어난가 무너짐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누르타 스님은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후대의 아비다마트 상가 주석들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반이 띠까는 머무는 일어남이나 무너짐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단계로서 이 기간에는 그 법은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머문다고 표현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누르타 스님 같은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 여기서는 머무는 단계는 분명히 있는 거로 봐야 된다. 그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머문다. 됐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냥 머문다 한 게 뭡니까? 비불교적인 표현이죠. 뭐야, 머문다 한 게 왜 비불교적인 표현이냐? 존경합니다. 그죠? 머문다 하니까 비불교적인 표현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재밌죠. 그죠? 머무는 거는 머무는 건데 무너지는 것을 대면은 그런 무너지는 걸 전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레디 사요도는 머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 지점. 그죠? 이것도 레디 사요도도 보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레디 사요도 설명 보면 우리는 이제 공을 하늘 던지 뭡니까? 이래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머문다는 건 뭡니까? 딱 요 뭡니까? 딱 바뀌는 거. 그죠? 올라갔다가 딱 내려가려는 그죠? 요 변하는 순간 그게 머뭄이라는 겁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머뭄이라 하지만은 어떤 그죠?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레디 사이도 설명입니다. 머뭄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 지점 됐죠? 그죠? 이제 검토해 보면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뭡니까? 자, 우리는 뭐라 해버리면 됩니까? 야, 머문 거하고 뭐를 고민을 하느냐?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셨다면 끝납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경에서 그걸 출처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머무는 찰나를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구들이 형성된 것에는 세 가지 형성된 것의 특징이 있다. 어떤 것이 재생인가? 일어남이 알려져 있고, 사라짐이 알려져 있고, 머문 것의 다르게 됨. 재밌죠? 부처님은 머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머문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머문 것이 다르게 됨.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뭡니까? 일반 주석가들은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그죠? 경에서는 뭡니까? 티타사 아냐타타입니다. 원어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딱 직역을 하면은 머문 것이 다르게 됨. 요것을 이렇게 해서,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머뭄의 단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심찰라나 뭐 찰라를 이야기할 때 아찰라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설명을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 아찰라, 머뭄이라 한다고 해서, 그죠? 어떤 고정불변한 어떤, 그죠?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머문 것이 다르게 되면, 그죠? 요 무너짐을 대면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수명은 우리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등등해서, 그죠? 이제 쭉쭉쭉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399쪽, 저 우리 그 400쪽에 보면, 그죠? 그 뭡니까? 399쪽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단계를 뭡니까? 처음에 1, 399쪽 제일 밑에 보면, 자, 한 개의 심찰 동안 지나간 뒤, 지나간 방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심찰라 동안 존재 수준이 흔들려,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오문 전향의 마음, 400쪽입니다. 5번은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안식, 전오식.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40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뭡니까? 속행의 자화나, 속행의 마음, 됐죠? 일어나면은 7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화나 다음에 두 개의 여운의 마음.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방가로 들어간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401쪽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17개의 심찰라가 완성되었으니 그것은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 14개와 방가의 동료 2개와 이전에 이미 지나갔던 1개의 심찰라를 합한 것이다. 우리 아까 봤죠? 저 396쪽에서 봤죠? 이렇게 해서, 그죠? 다시 396쪽 심찰라를 보고, 제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6쪽 심찰라에 보면은,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 396쪽입니다. 17개 심찰라 중에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은 전체가 14개입니다. 됐죠? 3개는 뭡니까? 전부 방가입니다. 방가의 마음은 인식과정에 게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뭐에 관계되는 겁니까? 존재의 지속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물질이, 물질의 17 심찰라하고 배대를 해보면은 앞에 세 찰라는 뭡니까? 그냥 방안가가 그 방안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뒤에 14개 심찰라가 인식과정에 게재된 즉 뭡니까? 예?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7개, 뭡니까? 여운 2개. 이렇게 14개가 게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대상일 때고 작은, 그 외에 대상은 뭡니까? 우리, 그죠? 406쪽에 보면은 15개, 그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그죠? 예, 요것이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그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오문인식과정의 도표 요런 거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이제 뭡니까? 숙숙숙숙, 예, 갖고 의문인식과정 딱 하고 나면은 멋있게 뭡니까? 4장까지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난다 선생님이 예. 마음은 머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셨다는데 예. 그분은 그러면 물질은 머뭄을 인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잘못 아마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물질은 머뭄도 인정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어쨌든 그거는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너무 느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건 내가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죠? 예, 왜냐면 그런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인정하신 거로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이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